3에서 네, 돌.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 언니 나 이거 해가지고 참 같은 옷 만들어가지고 요즘에 이런 스타일 아시죠? 얘는 스카프로 나온 네. 거라가지고 아, 네. 네. 못 해드리고 네. 그렇게 해서 사진으로 이렇게 적어보시고요. 다 적고서 지금 요거는 접어진 크기예요. 초록색이었는데 파란색이 네. 됐네요. 네. 중국 중에는 살도 만나서 파랗게 되는 거죠. 네. 벌써 예쁜데요? 오늘 아침에 담갔거든요. 오늘 저녁이면 여기 색깔이 네. 약간 블루빛 나는 에메랄드 그린빛이 쭉 올라와요. 직접 이렇게 하시는 네. 거구나. 우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약간 좀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재밌었고, 그리고 뭐 스카프 이런 거를 만들 수 있고 또 이렇게 가지고 올 수도 있으니까 약간 이득인 것 같아요. 그거 자기 거 갖고 가세요, 어떻게든. 맞아. 흰색 옷을 들고 가셔가지고 이렇게 염색을 하셔도 됩니다. 언니 여기다가 해도 어울릴 것 같아. 여기가 오늘 그 제주도 기념품으로 저는 친구들 선물로 좀 바다 캔들 이거 많이 사주는 편이거든요? 향수나? 근데 이런 체험이 되게 다양한 게 있어가지고 재료가 들어가 있고요. 네. 체험이 들어가 있고 맞아. 이건 제 패키지 재료가 들어가 있고 전까지 넣어야 돼. 귀여워. 귀여워. BTS 팬분들은 이거 하면 할인이 된다. 왜요? 우리야, 우리 아미야. 군인 아미인지. 왜 군인 아미인 많잖아요. 아미인지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냥 저 아미. 나 있고요, 카드가 있어요. 이게요? 저 아미 3기예요. 저는 165기요. 난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방향제? 난 방향제 할래. 이렇게. 저기 스노우볼 형태로 만드실게요. 우와! 근데? 예쁘다. 요거를 파츠를 넣으면 되는데 제주도에 약간 좀 기념적인 돌 소라 모양도 있어요. 조개를 넣어. 오! 원하는 네. 색을 넣으세요. 많이 넣으면 새카매지니까 분홍이 할게요. 네. 그만. 우와, 엄청 많네요. 아, 방향제 향이구나. 하나만 넣어도 되고요. 네. 향기 맡아먹으면 다 섞으셔도 돼요.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솔, 피어민트, 레몬, 캄백, 감귤. 피어민트는 스트레스, 멀미 완화, 졸음을 방지한대요. 여기서 이제 투명 뚜껑을 닫으면 끝. 오, 완성. 너무 많이 넣나 봐. 선물용으로 좋겠다. 이렇게 주시니까. 이렇게 넣으면 완성. 한 10번, 20번 혼났다. 아, 이런 거 만드는 거에 별 취미가 없으시네. 잘했는데? 야, 근데 화장 냄새 나는데 너무. 마지막에 졸음 방지하는 거 너무 많이 넣었어.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신기하다. 그냥 넣었어. 그냥 넣으면 이렇게 돼? 예. 이거 언니가 문구 선택한 거야? 아니. 정해져 있어. 다른 사람 다 똑같이 만드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한번 꼬아서
위로 올리는 거래요. 이렇게 프레즐 하트. 우와 청국차. 그냥 먹고 싶다. 또 그냥 먹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나 그 답이 뭐야? 혹시요, 이거 몇 스푼 넣는지 아세요? 다? 1대1로. 다요? 네. 이거 설탕이 진짜 많이 들어간다. 1대1. 너무 좋아. 국물 담아야지. 와, 너무 좋아. 이거 집에서 하면은 이거 하는데 엄청. 재료 사야지. 씻고 이런 데 거. 만드는 건 괜찮네. 씻고 병 씻고. 맞아. 이거 사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들 다 먹어버리자. 이번에는 청귤 에이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너무 예뻐. 아 귀여워. 저희가 만든 거예요? 아. 언니, 언니 찐빵 향이 난다. 찐빵. 찐빵. 그러니까 술빵 같기도 하고. 우와. 포장이 백절기 같다. 쑥 백절기. 향이랑 떡의 중간. 아, 이것도 맛있다. 아? 언니가 만든 거 도넛. 오늘 어디 갔는지 말해보자면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얼마나 알차게 돌아다녔는지. 우리가 지금 서귀포 쪽 해석과 여기 갔다가? 그렇네. 세속가게에서 우리 그거 한 거지, 캔들. 응. 캔들 여기서 했고, 이쪽에서 밥을 먹고, 요 근처에서 빵 체험을 했어요. 빵을 만들고. 맞아. 그 다음에. 저 서귀포시에서 보고 다 봤네. 여기에서만 우리 놀 거예요. 여기에서. 이 조그만 부분에서 놀았는데, 진짜 그렇게 많은 것을 했다고. 그럼 이제 저희는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안녕.